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거 전화 연결해가지고 예. 정말? 예. 여보세요? 아, 윤종신 씨? 아, 예, 예, 예. 예, 저 강호동입니다. 아니, 오늘 그 모르박도사의 그 어린 한혜슬 씨가 나와 계세요. 예, 예. 예, 먼저 인사 나눠주시고요. 예슬아, 안녕. 안녕하세요. 아니, 예슬 씨는 그 종신 씨 하면 그 당시 어떤 이미지가 딱 비주얼적으로 올 때? 그, 예슬 씨의 느낌은요. 예. 전적으로 그, 처음에 할 때 하는 우리말이 좀 섞였던 기억이 나요. 예를 들면 하다가 NC가 나면, 상당히 좀 신인 입장에서 좀 죄송해야 되는 분위기가 보통의 경우잖아요. 그게 관례죠. 네, 예수 씨는 갑자기 액션 다시 갑시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사실 저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. Yeah. 아니 저걸 저 친구 왜 저렇게 얘기하지? 다들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. 예. Yeah. 예, 어떻게 보면 뭐 그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처음 누군가를 보고 배운 캐릭터가 그런 사람한테 보고 배운 게 아닌가. 네. 그래서 예슬 씨는 아주 하얀 백지 위에 네. 그래서 요즘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. 사실은 우리가 그 개그의 너뚱이 우리 그 윤종신 씨를 우리 무릎박도사에 불러가지고 네. 모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최근에 그 밀고 있는 유행어 한마디 해주시고 끊어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예슬이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었어. 고맙습니다.